지금 레이트레이싱을 끄면 이 상자에 그림자 생기는 게 그냥 진짜 그냥 게임 같잖아요? 저 하나의 광원이 엄청 자세한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여기 보세요. 저 하나가 광원이 돼가지고 막 그림자랑 이런 걸 막 다 보여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송출 컴퓨터를 모니터함에 달아가지고 컴퓨터를 띄웠었죠. 근데 그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게임컴도 제가 케이스를 옮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예전부터 항상 사용하던 오픈벤치 테이블에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물론 뭐 부품을 갈기도 편하고 다 좋기는 한데 아쉬운 거는 난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 안에 조금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케이스 안에 집어넣을 거냐면 제가 저번에 미니 PC 조립했었던 N케이스 M1 여기다가 게임 컴퓨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 케이스만 그냥 옮기는 거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옮기면 되지 뭐하러 굳이 영상을 찍냐고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 찍을 때 컴퓨터 조립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조립을 할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게임 컴퓨터는 커스텀 순행을 달아가지고 게이머들 중에서 진짜 최고의 성능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케이스 안에 그냥 조립을 하면 제가 원하는 그런 최고 하이엔드의 커스텀 순행 PC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제가 조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게임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래픽 카드도 순행이고 CPU도 순행이잖아요. 이 순행을 뭘로 시킵니까? 이 케이스 아래에 장착되어 있는 이 모라로 호스를 빼가지고 쿨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쿨링을 할 수 있는 파츠는 케이스 안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이 부속품들만 케이스 안으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부속품들만 다 집어넣게 되면 이 케이스 안에도 전부 다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 조그만 케이스라면 따로 구멍을 뚫든지 아니면 옆판을 열어가지고 좀 흉측하게 호스를 밖으로 빼내야 될 텐데 이 케이스는 뒤에 순행 호스를 뺄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는 이미 장착을 해놨고요. 지금 조립하면서 하나를 어떻게 장착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여기 구멍 두 개를 이용해서 인, 아웃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케이스 말고도 준비물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자리를 조금 옮겨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게임 컴퓨터를 떼었어요. 일단 호스까지 전부 다 탈착을 하고 분해를 해봅시다. 나머지는 더 뗄 게 없어요. 이거랑 이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장착하려는 이 케이스에 제가 원래 사용하던 그래픽 카드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근데 이게 비레퍼 글카 중에서는 상당히 좀 긴 편인 글카라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거고 비레퍼 글카 중에서도 들어가는 글카가 있긴 합니다. 그건 이제 사이즈를 잘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 이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자체를 아예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컨텐츠를 기획을 했던 게 저번에 투컴 분리하는 컨텐츠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이걸 하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못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2080Ti를 한 대 더 사야 돼서. 근데 2080Ti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락이 왔어요. 어디서? 아이노비아에서. 네, 아이노비아라고 하면 모르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아이노비아는 이노3D라는 이 회사 제품을 유통하는 유통사 이름입니다. 근데 이노3D라는 브랜드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세간에 알려져 있는 이미지는 거기 그래픽카드 전부 엔비디아 그 레퍼런스 기판으로만 제품을 제작해서 파는 곳 아니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유통사에 물어보니까 100% 레퍼런스 기판만 사용을 하는 거 아니고 비레퍼런스 기판으로 제작된 제품도 일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공을 받은 이 2080Ti는 레퍼런스 기판의 제품은 맞고요. 여기서 레퍼런스 기판을 사용한 제품과 비레퍼런스 기판을 사용한 제품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사용하는 목적에서 좋은 점을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레퍼런스 기판으로 제작된 제품들은 보통 비레퍼런스 기판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요. 커스텀
순행할 수 있는 워터블럭이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비래퍼 기판 제품들이 아니고 래퍼 기판 제품이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커스텀 순행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는 게 세대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전에 사용했던 1080Ti 그리고 지금 2080Ti 같은 경우는 지포스 라인업에서는 최상위 라인업이지만 그 위에 라인업이 뭐가 더 있습니까? 타이탄이라는 라인업이 있어요. 그 타이탄 제품하고 워터블럭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변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요. 아무튼 아 그래 아이노비아의 그 장점 중에 일단 대부분의 제품을 레퍼런스 기판에 제품을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요게 좀 큽니다. 그 3년 무상 보증 AS는 웬만한 그래픽카드 회사들은 3년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장점이 아니지만 이게 있어요. 새 제품 교환 프리미엄 서비스 최대 1년. 이게 뭐냐면 그래픽카드가 만일에 샀는데 초기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AS 해주는 회사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정책이 다 다른데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수리라든지 리퍼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최대 1년까지 만일에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수리나 리퍼 교체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거 말고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머지를 장착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순행을 하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보드 장착을 했고요. 글카 순행하기 전에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홀 있잖아요. 요 홀에다가 요거를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고무가 장착이 돼 있는데 이 고무에다가 요거를 장착을 하면 장착이 안 돼요. 그래서 뾰족하게 돼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잘라줘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정석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니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는 안 잘렸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잘라도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고무를 그대로 장착을 한 다음에 요거 명칭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아무튼 요거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 상태로 뒤를 잠궈주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홀 자체가 21mm인가 20mm 정도로 그냥 뚫려 있었으면 이걸 바로 써도 되는데 뚫려 있는 게 엄청 크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니까 장착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글카 워터블럭을 좀 장착을 할게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을 받았지만 워터블럭은 제 돈 주고 샀어요. 제품을 일단 까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른 거는 필요... 뭐지? 뭐야? 마우스패드를 주네요? 특이하네. 글카에 마우스패드가 들어있네. 다 필요 없고. 어우 역시 래퍼 기판 제품이라 그런지 사이즈가 엄청 작네. 네 여기 있네요. 워런티 보이드 if removed. 이게 봉인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봉인실이 뜯어지면 원칙상으로는 AS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커스텀 순행 작업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AS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3년 AS 1년 동안은 새 제품 교환 정책 그런 게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제가 지금 바로 순행 쿨러 작업해서 시작하려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순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초기 불량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이 제품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그래픽카드 테스트는 끝났고요. 테스트 해봤을 때는 딱히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커스텀 순행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픽카드, 워터블럭이랑 백플레이트까지 전부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케이스에 한번 넣어봅시다. 네, 일단은 이렇게 글카 장착은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해야 될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요 호스를 이용해가지고 자리를 좀 잡아줘야 돼요.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 내부에 호스 작업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전체 부분을 다 퀵커넥터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 부분을 퀵커넥터를 하면서 위쪽에 펜 을 장착하려고 하니까 높이가 너무 높아서 90도 로터리 피팅이나 막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추가로 여러 개를 더 장착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아예 고정식으로 여기 부분은 전부 바꿨고요. 그래픽카드 단일만 단독으로 뺐다 꼽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압력 테스트기로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도 수로에는 뭐 누수될 만한 부분은 딱히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거 장착하고 여기도 요거 장착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컴퓨터 내부 수로 구성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102로 장착이 되는지. 이 펜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설치를 하려는 이유가 여기 메인보드 전원부하고 램 쿨링을 해줘야 CPU 오버클럭하고 램 오버클럭을 더 많이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펜도 간사 없이 잘 돌아가고요. 내부 공간 같은 경우도 여유롭게 남네요.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씌워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미니 PC에 커스텀 순행하는 거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를 설치를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 2080Ti 인식 제대로 되고요. 순행을 끝나고 들어왔으니까 테스트를 해야겠죠? 역시나 우리에 맞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점수는 36,700점이 나왔네요. 점수는 그냥 평범하게 나왔고 커스텀 순행을 했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더 당겨서 하면 4만 점 근처도 잘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온도 보시면 아... 그 가온도 3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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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도, 39도, 34도, 33도, 38도, 40도를 절대 안 넘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 간단하게 오버 한번 해볼까요? 대충 이글과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엄청 세부적으로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진짜 간단하게만 테스트했는데 글카 스코어가 4만 점이 넘었어요. 아, 제가 가진 트리오로는 진짜 아무리 빡세게 오버해도 4만 점을 절대 못 봤거든요. 네, 커스텀 순행한 상태로 절대 못 봤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아이노비아에서 좀 하위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래퍼 기판인 제품인데도 수율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커스텀 순행을 했다고 해도 4만 점을 못 찍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오버했는데도 4만 점을 넘었으면 제가 봤을 때 세부적으로 더 올리다 보면 4만 천 점도 잘하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도는 여전히 아까와 뭐 비슷하고요. 그래도 오버를 했기 때문에 40도를 찍긴 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방이 더 더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도 차이면 큰 의미 없는 수준 차이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래픽카드가 돌아가는지는 테스트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얘 보세요. 얘 불빛 비추는 게 그 따라서 여기 상자나 이런 데 그림자 생기는 거 보세요. 근데 애 맞아? 생긴 건 아저씨같이 생겼는데. 레이트레이싱 끄기. 지금 레이트레이싱을 끄면 이 상자에 그림자 생기는 게 그냥 진짜 그냥 게임 같잖아요? 저 하나의 광원이 엄청 자세한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여기 보세요. 저 하나가 광원이 돼가지고 막 그림자랑 이런 걸 막 다 보여줘요. 근데 프레임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다? 아닌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레이트레이싱을 켰을 때 160인데 이 부분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켜면 100 초반? 한 30% 40%? 진짜 반토막 이상 날아가고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근데 그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 레이트레이싱 처음 나왔을 때 첫 타이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퀄리티가 저는 그 이후에 나왔던 타이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근데 배틀필드도 초기
타이틀인데 퀄리티는 좋았거든요. 물론 배틀필드는 퀄리티가 좋은 대신에 성능 저하 문제가 좀 심각했어가지고 그 이후에 패치를 좀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약간 툼레이더는 퀄리티가 조금 약한 느낌? 그러니까 퀄리티를 조금 낮춘 대신에 성능을 더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퀄리티가 레이트레이싱을 안 켠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아지긴 하니까 약간 타협을 본 그런 느낌이네. 지금 이 그림자를 잘 보세요. 이 상태로 레이트레이싱을 한번 꺼볼게요. 오, 이 장면에서는 뭐 크게 바뀐지 모르겠다. 뭐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광원 개수 자체가 적은 것 같아. 그래서 프레임 드랍 자체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이런 촛불 같은 것도 완전 단일 광원으로 다 인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 했으면 프레임 드랍이 엄청 낮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게임마다 진짜 현실같이 모든 광원 하나하나만 집어가지고 다 진짜 빡세게 적용시킨 게임들이 있고 아닌 게임들이 있는데, 툼레이더는 조금 적당히 타협을 본 게임에 속하고 배틀필드가 좀 빡세게 적용시킨 게임에 속했고, 얼마 전에 이제 베타로 출시한 마인크래프트가 진짜 빡세게 적용시킨 그런 게임에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 그만큼 프레임 드랍이 좀 심하긴 하죠.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더 보기 시작하면 이 스토리를 다 깨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보는 걸로 하고,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